일을 하면 가장 중요시 되는 게 이제 디자인이 가장 중요시 되는데 사실상 그건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지 마술사의 입장에선 좀 다르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재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마술이 성립하느냐 아니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카드의 디자인보다는 재질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었습니다. 디자인을 전부 뺀 백지로만 제작을 했고 총 3가지 종류의 카드를 제작을 했는데 마술사를 위한 재질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한 끝에 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카드 알파, 베타, 감마에서 먼저 감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감마는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정말 강력한 내구성을 갖고 있어서 사실상 카드에 흠집이 나지도 않고 카드에 어떠한 재질적인 손상이 거의 일어나지도 않고요. 물에 씻어서 사용하면은 먼지나 여러 가지 이질물들을 단번에 씻을 수 있습니다. 샷이라던가 아니면 바이시클보다는 조금 더 다른 재질의 질감을 필요하는 기술들에 사용될 때 굉장히 빛을 발할 수 있는 카드고요. 어떻게 보면 매니플레이션 카드와 바이시클의 중간 느낌의 새로운 느낌을 찾아냈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베타 카드는요 굉장히 미끄러지는 질감에 포커스를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냥 사용하여도 좋고 아니면 파우더를 발라서 패닝을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코팅으로 인해 굉장히 손상이 적은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은 카드였는데 흔히 말하는 육각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카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먼저 얇기와 동시에 텐션이 있어야 하는 매니플레이션의 굉장히 난점인 부분을 굉장히 잘 해결했다고 볼 수 있겠고 내구도적인 부분이라든지 패닝 지속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드의 실질적인 코팅으로 인해 광이 나기 때문에 무대에서 더 커 보이는 효과까지 카드에게 어쩌면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 올인원과도 같은 카드가 이 알파 카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형인 알파와 거기에서 패닝과 여러 가지 얇기 부분에 있어서 더욱 특화된 베타 그리고 더욱더 텐션이 높고 강력하고 내구성이 뚜렷한 카드인 감마까지 총 3가지의 재질에 특화된 카드를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이 카드로서 더욱더 마술사들에게 많은 영감이 되고 더욱더 많은 사용 용도가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기술에 더욱더 적합한 카드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매니플레이션 카드와 바이시클이 아닌 새로운 카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